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귀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생긴 여우 얼굴을 같이 색종이를 이용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있는 이 재료들이 오늘 저희가 필요한 것들입니다. 색종이 한 장, 코에 붙여줄 스티커, 혹은 까만색 코 오린 것, 눈. 저는 오늘 눈을 그려줄 거라서 이렇게 매직을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붙여줄 종이 빨대.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풀 대신 사용할 스카치 테이프입니다.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? 자, 먼저 세모접기를 해줍니다. 아이들이 방향을 바꾸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이 자세로 할게요. 여기서 자, 이렇게 가운데를 딱 맞춰서 눌러줍니다. 쭉 올려서 양옆으로 다림질. 자, 세모접기를 make a triangle fold. 그 다음에 another make a triangle small one. 가운데로 접어서 다시 또 똑같이 이렇게 됐죠? Unfold. 그 다음에는 next we're gonna make a ear. 귀를 만들어 줄 거예요. 이 부분이 귀거든요. 원래는 이렇게 벌려 주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는 접을게요. 여기를 접고 이쪽도 똑같이 접습니다. Fold. And then unfold. 됐죠? 그런 다음에 여기를 넣어서 이렇게. 그림이 벌어져 있지요? 이 상태로 된 겁니다. 여기도 왼쪽 귀, 오른쪽 귀다 됐어요.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고정을 시켜주셔야 되니까 코를 가운데다 붙여줄 거예요. 자, 잘 맞는 코가 빨간색 코. 이 정도에 붙여주시면. 그런 다음에 눈은 자 볼까요? 됐죠?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. 테이프로. 하시면은 들고 다닐 수 있는 여우가 완성이 됐습니다. 이 부분이 만약에 조금 싫으시면은 테이프를 붙여주셔도 돼요. 풀로 붙이셔도 되고. 자, 오늘은 귀가 살아있는 여우를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.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동물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